이번에 항저우 야우엔에서 권 디애닝 이양도 CNN이 들려왔어요. 어떤 뉴스예요? 바로 롤러스케이트 경기인데. 아, 나 너 그 뉴스 들어봤지? 봤어. 정말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라 가지고 한국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어요. 没有办法不成为话题的样子. 한국 선수의 방심과 그리고 대만 선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의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온 대역전극이라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오모지티 따자 뻔샹. 어떤 경기냐면 롤러스케이트 경기인데 남자 스피드 3000m 결승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 대표팀이 가장 앞에 달리면서 거의 이제 우승이 확실시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국 선수가 결승 라인에 가장 먼저 들어와가지고 기쁜 세레모니를 하면서 들어왔어요. 막 손을 들고. 그런데 뒤에 보면 한 선수가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잖아요. 대만의 황일인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앞에 한국 선수가 먼저 이제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달려오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팀이 우승한 게 사실 너무 확실시 된 상황이었거든. 네. 완전히 앞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제 한국팀이 우승했구나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했죠. 저희 이 한국팀이 태극기 들고 경기장 이렇게 돌면서 우승 세레모니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랐겠지. 진짜. 근데 여기에서 경기 결과가 나오자마자 엄청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我觉得那时候大家在电视前面的话，应该瞬间都会变安静吧。 진짜 자기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결국 이제 경기 결과로 보면 대만 팀이 우승을 했고 그리고 한국 팀은 2등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숫자로 보면 더 대박이에요. 0.01秒, 对不对? 맞아요. 그 한국 팀의 기록이 0.05秒702였어요. 한국 팀이 0.01秒 이런 말도 안 되는 차이로 찐파이건 인파이가 바뀌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들어오는 그 장면만 봐도 한국도 시엔쇼스 이미 자기가 우승했다고 생각해서 네. 허리도 이렇게 완전히 펴고 있고 네. 그리고 손도 이렇게 들고 있잖아 만사하려고 네. 그래서 이미 자세가 무너진 상태였고 뒤에 이제 따라 들어오던 대만 선수는 아직까지도 허리가 이렇게 굽혀져 있어서 달리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마지막에 탁 이렇게 다리 뻗는 그 자세를 해가지고 결국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전문가들도 이 마지막에 승리를 예감하고 이렇게 자세 무너뜨린 게 역전패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지목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시상식 할 때도 사실 인파이의 헌하우더 사실 인파이의 헌하우더 진짜 그런데 이제 한국팀의 표정을 보면은 정말 세상이 무너진 그 표정으로 피아우팅에 진짜 너무 어둡고 막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계속 있더라고. 거스 짜이절이 그 역전승을 한 대만의 황일인 선수의 인터뷰에서 한마디가 이제 한국 왕요만더 딱 붙어올 무슨 말이에요? 한국팀이 세레머니 하고 있을 때 나는 끝까지 싸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사실 이 스포츠라는 거를 관통 더 그런 메시지잖아. 그래서 누가 이겼다 이게 아니고 결국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진짜 이 스포츠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황희민 선수가 승리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더 이제 성숙하다 이런 걸 좀 보여줘가지고 한국 선수들도 굉장히 진짜 이건 리스펙한다 이런 반응이 정말 많더라고. 그래서 이번 롤러 경기에서 대만이 역전승을 한 이 경기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되게 아쉽지만 가장 멋진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 그 인생이 막힌 거지 사실. 그 0.01초 0.02초로 그냥 아예 그냥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뭐 동메달 땄다 이 정도면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군대 가서 대체 어떤 마음이 될 거지. 아 그, 맞다, 찐파이 아니면 군대 가야 돼. 거기도 우승했으면 군대 안 가도 된 거였거든. 맞아, 이런 이야기 있죠. 제이그 명차면 就是叫我们 끝까지 버텨야 돼. 그니까 원래 이번 영상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편집하는 중에 또 재밌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샤치 경기에서도 대역전극이 한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샤이 타이완 지아오 시하오 홍이라는 가족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CJ 랭킹이 산스 우웨이에요. 네. 그런데 세계 랭킹 2위인 한고도 박정환 선수라고 있거든요. 세계 랭킹 2위인 박정환 선수랑 붙어서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 4강에 진출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 랭킹 1위 지금 세계 챔피언이 또 한국에 신진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겨버린 거야, 대만 시아홍 선수가.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결승이 갔는데 세계 랭킹 2위인 쫑거더 커제 선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도 되게 유명한데 이 시아홍 선수가 결승에서 이 중국 선수도 결국에 이겨버리고 계속 이겼어. 근데 이 선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그냥 질 거라고 생각해. 其实就算输了也不会意外. 그러니까 이게 세계랭킹 35위랑 세계랭킹 1위, 2위, 3위인데 이 사람들이 당연히 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 코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 대만의 시아홍 선수가 하나씩 차례를 다 이긴 다음에 마지막에 우승을 해서 찐파이를 거머쥐었다 이런 또 껀 띠에니향더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끝내려고 하다가 급하게 뒤에 이렇게 붙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되게 재미있는 이런 경기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끝날 때까지도 계속해서 응원을 할 테니까 또 재미있는 경기들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